신이시냐? 누굴까요? 했는데 황경선 선수의 신형입니다. 자, 지금 노게이트 더블엑 선수를 들어간 6시 프로토스의 황경선 선수의 클랜드 마지막 게임 수지. 여기서 끝나면은 게임 끝입니다. 탈락입니다. 올라갈 수도 없어요. 다시 출전하면 시즌 3를 기다려야 되는데 언제 기다립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걸 걸어야 됩니다. 여기서 황경선 선수의 신형 투게이트. 자, 뒷마당 그리고 투게이트.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진영입니다. 12시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자, 이순재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노무따토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노무따. 자, 이순재 선수 방금 전에 진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경기력 보여줬거든요. 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겼어요. 에, 정말 완벽한 모습. 진짜 말도 안 되는 모습. 진짜 소름 끼치는 경기력으로 자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이번 경기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SCM의 최종전 진출이냐 아니면은 서체즈 클랜의 자 반격이 시작되느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경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영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질럿 하나 돌리면서 플레이하고 있는 모습. 네, 황경선. 황경선 선수가 일단은 뒷마당 멀티를 가져갔는데, 아직까지 정찰을 들키지 않으면서, 네,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보겠네요. 네, 이제 보면은, 자, 이거 판단해야 될 것 같아, 이순재. 뒷마당 멀티를 따라가던가, 아니면은, 여기서 상대방 좀 피해를 주기 위한 액션을 좀 보여주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뒷마당 멀티를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황경선의 뒷마당 확인. 자, 이순재 선수도 뒷마당 멀티를 따라갑니다. 자, 따라가면은 무조건 뭐 황경선 선수가 지금 뭐 뒷마당 멀티가 빠르기 때문에 기분은 좋고 자원적으로도 풍족한 상황은 맞는데요. 일단 테크가 빠르다는 걸 이용해서 그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는 견제 플레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아니면 병력 싸움에서 이득을 보려면 뭐 사정거리 드라곤을 통해서 이득을 봐야 되는데 그런 이득을 과연 볼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에 글쎄요. 네, 견제 플레이에 힘을 실어서 이득을 보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일단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질럿 질럿 자, 이순재 컨트롤 좋아요. 근데 자, 일단 뭐 드라곤의 쉴드만 딱 빠지면서 상대방의 질럿들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죠. 일단 뭐 사정거리가 되는 드라곤이기 때문에 이 질럿이 올해는 못 살아남았거든요. 일단 시간을 한번 끌어주겠다는 의도로 보낸 것 같은데 글쎄요. 네, 괜히 보냈다 지금 프로브 하나도 못 잡고 지금 빠고 있죠. 지금 아무것도 못 잡고 노킬입니다. 질럿이 황경선. 자, 상대방과 이제 좀 병력 차이가 초반에 나기 때문에 네, 이런 플레이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질럿 본진으로 네, 뒷마당으로 보내면서 앞마당 쪽에 한번 공격을 옵니다. 자, 이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자, 뒷마당 쪽에 질럿이 살아남았습니다. 일단 질럿 왔어요. 황경선 여기서 이득을 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자, 황경선 여기서 이득을 봐줘야 돼요. 자, 근데 이순재 선수의 프로브 컨트롤 좋아요. 와, 프로브 자, 컨트롤 좋아서 일단은 두 개 잡히면 상대방의 질럿을 다량으로 잡아냅니다. 그러면서 로버트키스. 자, 황경선 선수가 질럿을 이렇게 주면서까지 시간을 좀 벌겠다라는 그런 액션이었는데 일단 뭐 상대방에게 피를 막 많이 줘가지고 이득을 본 상황은 아니고 네, 일단은 질럿까지 확인하면서 잡아내고요. 자, 셔틀이 빠른 거, 로보틱스가 빠른 거는 지금 이순재 선수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한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 황경선 선수가 손해를 많이 봐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별다른 그런 플레이 없이 그렇죠, 뭔가 견제로서 이득을 보면서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 황경선 선수는 지금 게이트를 급격히 늘리죠. 이거 뒷마당 멀티가 굉장히 빨랐기 때문에 자원력에서 진짜 뒤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상대방이 상대방과 정면 대결에서는 절대 지지 않는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움직임이거든요. 자, 과연 네, 이순재 판단. 이 이순재 선수가 그냥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주면은 이게 좋지는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 황병선 선수는 일단 판단 좋아요. 일단 게이트를 이렇게 많이 늘리면서 게이트 위주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게 좋아요. 네. 그러면서 아둔과 옵저버 어차피 자원은 많기 때문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지금은 뭐 병력 싸움에서 지겠지만은 이후로 볼 때는 이제 게이트가 6개고 이쪽은 4개이기 때문에 자원력의 차이죠. 자, 그러면서 아둔 테크 올라갑니다. 자, 이순재 선수도 일단 리버 생략. 와, 그러면서 일단 사내바 어차피 지금 공격이 오더라고 하더라도 내가 게이트를 늘리고 그리고 이 멀티를 발견하려면 사내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네 그냥 과감히 멀티를 가져가는 것 같아요. 일단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센터와 맞닿아 있는 멀티 이 멀티를 가져갔을 때는 상대방이 지금 당장은 병력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리버도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쪽 멀티를 가져가도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미네랄 멀티를 가져갔는데 일단 이순재 선수가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 황경선 선수의 지금 판단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스탬플 아카이브 자 포지 자 이순재 선수가 지금 사례가 빌드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 6게이트밖에 늘린 거를 모르거든요. 일단 게이트만 많이 늘렸고 병력을 막 생산한 게 아니라 멀티를 가져왔기 때문에 황경선 선수가 심리전을 약간 쓴 거죠. 내가 지금 게이트 이 정도 늘렸으니까 너는 수비적으로 움직여. 내가 게이트 이만큼 늘렸으니까 너가 공격적으로 플레이했을 때 내가 게이트가 더 많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질 거야 라는 액션을 보여주면서 바로 멀티를 먹었거든요. 병력을 안 찍고 이 판단이 진짜 기가 막힌 것 같습니다. 진짜 몇 안 되는 심리전이지만은 그죠? 이 심리전 때문에 일단은 이제 발견했는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예,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뭐 딱히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자 그러면서 이순재 선수도 그냥 멀티 따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든 네, 멀티를 따라가면서 이후에 그 템플러 계열의 유닛이 나온 다음부터의 싸움 그리고 견제 네, 그런 것들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네요. 일단 멀티 황경선 선수가 이제 자원적으로 이렇게 앞서 나간다면은 이후에 나오는 물량 자체도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자 일단은 게이트 늘립니다. 이순재 자 이거 병력 쥐어 짜겠다는 생각인가요? 자 일단은 이쪽 멀티를 가져가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자 멀티 가져가네요. 멀티 가져가면서 게이트 일단 천천히 따라갑니다. 이순재 선수 급하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도 템플러테크 올라갔고 너가 아무리 자원을 많이 먹더라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프로토스전은 결국 싸움이다. 하이템플러의 사이스톰의 적중률이다 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는 충분히 할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일단 멀티 한번 지연시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황경선 넥서스 점 4죠. 넥서스 한번 취소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네, 넥서스 그렇죠. 좋아요 황경선. 자 일단은 넥서스 치료 많이 빠놨고 자 그러면서 뒤로 빼면서 좋은 위치에서 황경선 전투를 펼치고 있는 하이템플러 사이스톰 아직도 없나요? 자 넥서스 취소. 와 병력 많아요. 자 황경선 병력 많습니다. 이거 뭐야 노래 왜 이래. 아 밀리죠. 아 이거는 애초부터 병력 자원을 많이 먹었었기 때문에 아 이거 황경선 선수가 그렇죠 병력 사이에서 질 수가 없는 상황이었죠. 라이트플러 사이스톰 있었어야지 막는건데 예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병력은 네,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 이순재 선수가 그래서 제가 말한게 셔틀 견제 플레이를 통해서 하나의 견제를 들어가야 된다 라고 제가 포인트를 짚어줬는데요. 네, 그런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거였습니다. 근데 안했으니까 지금 황경선 선수가 자원을 먹는데 지장이 없고 멀티 늘어나는거 보세요. 예 진짜 쭉쭉 늘어나죠. 이거는 감당이 안됩니다. 이순재 선수가 이거 따라가려고 지금 동시 투멀티 하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공할지 모르겠네요. 일단 넥서스 일단 동시 투멀티 일단 이순재 선수도 제가 말한 최선의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시 투멀티 역시 제가 말한 대로 하는 분들은 잘하는 분들이에요. 자 이거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그러면서 일단 황경선 선수가 병력 한번 모아서 지금 오는데 저 미네랄 멀티라도 한 번이라도 더 부수게 되면 이거 난리 납니다. 자 오는 거 확인하고요. 이거 어떻게 될지 난감하죠.
이거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언더 끼고, 아, 여기서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여기서, 아, 여기 드라곤 위치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막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딱 옵니다. 자, 사이우스톰. 자, 사이우스톰 이순재. 사이우스톰이 돼야 돼요. 사이우스톰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사이우스톰으로 막아야 됩니다. 사이우스톰. 사이우스톰으로. 자, 막나요, 이순재. 자, 한 번 더. 사이우스톰. 자, 사이우스톰 일단은 질럿. 자, 최대한 살려주면 살려. 사이우스톰 적중시켰는데요. 자, 추가되면요. 자, 추가되면요. 아, 황경선의 사이우스톰도 기가 막히게 들어갑니다. 자, 사이우스톰. 자, 그리고 이순재. 추가하는 병렬 한번 막습니까? 자, 동시 투 화이트. 자, 동시 투 화이트 안에서 천천히 따라가면 되거든요. 자, 오! 자, 한번 버팁니다, 이순재. 자, 한번 버텨요. 자, 병렬 싸움 이겼습니다. 자, 오! 네. 이걸 사이우스톰으로 한번 막았어요. 자, 동시 투 화이트 했기 때문에 동시 투 화이트 돌려주고. 자, 이순재 선수가 이제부터 필요한 거는 견제입니다. 이제부터 좀 병력에 여유가 생겼거든요. 아, 아니네요. 예, 지금, 네, 황교 선수가 워낙 먹은 게 많다 보니까 게이트에서 병력이 쭉쭉 나오는 상황이네. 이러면 견제 여유가 좀 없긴 없는데, 자, 그래도 일단은 천천히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줘야 되고, 센터를 잡아야 됩니다. 이제부터 센터 싸움이에요. 멀티 줬거든요. 멀티 줬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센터 싸움. 여기서 하이트 플러 사이언스톰을 통해서 얼마나 상대방의, 이 센터 맞다 있는 멀티, 이 진영의 멀티를 얼마나 견제할 수 있느냐의 싸움인데, 일단은 먼저 센터에 도열한 쪽은 황경선. 자, 센터 멀티가 정말 중요합니다. 센터 멀티, 센터의 중요성, 센터의 중요성이죠. 자, 병력 여기 없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이거 사이스톰을 통해서 견뎌갈 수 있는 상태고, 추가적인 멀티를 또 가져갑니다. 황경선. 자, 이거 센터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멀티를 가져갈 수 있는 거고, 자, 여기서 견제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황경선. 자, 들어갑니까? 자, 이거 심시티 일단 캐논 지으면서 어떻게든 막겠다는 생각인데, 이쪽으로 올라오는 이 병력들을 어떻게 할 건가요? 자, 사이스톰, 사이스톰. 자, 프로브. 아, 근데 사이스톰. 자, 네, 이순재 사이스톰을 통해서 사내마 하이템 플러를 죽였습니다. 자, 넥서스 지켰어요. 자, 그리고 병력 싸움에 밀리면은 좀 부담 상황 될 수 있는데, 자, 일단 멀티 쪽. 아, 진력 견제 좋습니다. 환경선 흔들기. 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아, 이순재 흔들립니다. 자,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애초부터 불리한 시작이었기 때문에 따라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오? 네, 견제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요. 견제 이런 움직임이 안 나오면은 이거 그냥 흘러가면 황경선 선수가 계속 좋아요. 업그레이드도 앞서고 있을걸요? 그렇죠, 2일업입니다, 2일업. 예. 자원동은 풍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그래도 방금 전에 상대방 한번 병력이 썼기 때문에 상대방 추가적인 멀티를 한번 질러서 끊어주겠다는 움직임. 일단 질러 나가는데 이거 확인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병력들이 따라가는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자, 프로브가, 알고 있습니다. 네, 완벽한 수비. 자, 빼야죠. 질러 빼면 이거 죽는 것보다 사는 게 낫습니다. 자, 이순재 선수. 자, 병력을 한번 모으면서 추가적인 멀티 자신도 따라가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계속 따라가기만 하거든요. 따라가기만 하다 보면은 상대방보다 유리한 게 없어요. 유리한 거는 황경선 선수고, 그 유리한 걸 어떻게든 따라잡겠다고 한 발짝씩 따라가는 게 이순재 선수인데, 따라가기만 하면 안 되거든요. 셔틀 드랍 같은 걸로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아, 황경선 기회를 안 줍니다. 진짜 시간을 안 줍니다. 이거 멀티 깨러 오는 거죠. 넥서스 점사로 오는 거죠. 넥서스 체력 얼마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지금 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황경선 선수 멀티 안정적으로 가져갔고, 황경선 선수가 이렇게 플레이 안 해도, 넥서스 점사 안 해도 그냥 센터만 잡으면서 여기 뒤쪽에 가지고 사이트만 써줘도 되거든요. 일단 이순재 선수 한번 병력 모았습니다. 이 모은 거를 통해서 추가적인 이득을 봐야 돼요. 멀티를 하나 더 가져가던가, 상대방 멀티를 깨던가, 병력 싸움에 승리를 거두던가, 네, 뭐 이런 플레이가 필요한데요. 자, 일단 올라갑니다. 자, 위치 안 좋아요. 위치 안 좋아요. 양선수 다 좀 좋지 않죠? 자, 사이언스톰 그래도 이순재. 사이언스톰. 자, 사이언스톰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 이거 사이언스톰 어떻게 쓸지. 자, 사이언스톰. 자, 이순재 약간 병력 부족해 보이는데, 이순재 선수 병력 부족해 보이는데 사이언스톰 기가 막히게 들어가는데요. 자, 질러 숫자. 자, 질러 숫자. 뒤쪽에서 병력 약간 노는 것 같은데, 이순재 선수. 아, 이순재 선수 병력들이 다 올라오지 못하고 싸웠습니다. 자, 사이언스톰이라도 쏘면서 빠져야죠. 아, 이렇게 비슷한 싸움하면 황경선 선수가 좋거든요. 멀티를 원하는 거 보세요.
아, 서체즈 클랜의 마지막 에이스 주자. 정말 황금선수 에이스 주자답게 에이스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쪽 멀티도 가져왔네요. 자, 멀티차이 꽤 납니다. 멀티차이 3개 납니다. 3개의 멀티차이. 자, 이것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한방 병력으로 싸워서 이기던가, 이기면서 멀티 하나씩 따라가야 되는데, 일단은 주요 거점 위치를 지금 황금선 선수가 좋은 위치를 잡으면서 싸우기 때문에 계속 이기는 거고, 제가 말한 대로 견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순태 선수가 어떻게 반전돼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는. 네. 캐논까지 지어주면서 자 압박 들어갑니다. 자 이거 양쪽 공격이죠. 이쪽으로 한번 시선 끌어주면서 이쪽으로 들어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단 질러 일단 이쪽 멀티를 깨겠다. 근데 이쪽 멀티를 깬다고 지금 유리해지는 거 없거든요. 네이 질럿을 잃는게 오히려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그래도 깨야죠. 들어왔으면 깨야 됩니다. 이거 막히면 또 손해예요. 캐논 막히면 손해입니다. 아 캐논 막히나요? 저 넥서스를 깨야 되는 넥서스 이순재. 자 저 병력들 자 황금천 선수가 자 병력들이 더 많죠. 이렇게 갈리더라고 하더니 또 많죠. 병력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좋은 전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병력이 이제부터는 차이가 상당하거든요. 지금 업그레이드 차이가 1업 차이라고. 네, 2업 대 3업이죠. 그냥 이렇게 그냥 데리고 싸워도 힘든 상황이죠. 멀티 끈으로 다 올라가는데 이 병력이 다 올라가도 상관이 없고요. 다 올라 간틈을 타서 상대방이 멀티를 다 끊어준다 뭐 이런 움직임 보여줘야 되는데 말이 쉽죠. 예, 됩니까 그게. 그러면서 황경천 선수는 추가적인 병력 계속 끊임없이 나오고 있고요. 아, 네, 이순재 처음부터 너무 힘들었고 이 상황을 좀 반전시킬 수 있었던 거는 견제 플레이였는데 리버를 생략하고 들어갔다고 제가 포인트를 찝어줬었는데 그게 필요했습니다. 네, 리버가 필요했고 그 리버의 움직임 통해서 셔틀 스피더까지 연계되면서 이후에 하이템플러 뭐 다크템플러 드랍이라든지 이런걸 통해가지고 상대방을 괴롭혀주는 움직임이 필요했었는데 또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고요. 자 이순재 마지막 러시입니다. 마지막 러시. 자 이것을 통해서 상대방 멀티를 다 꿰부셔야 돼요. 자 반대로 황경선 선수는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갚아주면 돼요. 예. 자 갚아줘서 상대방 병력 다 깨부시면 되는 거고. 자 그쵸 여기서 밀기만 하면 돼. 밀기만 예 밀기만 하면 돼요. 밀기만 네 자 이순재 자 이거 다크 자 만약요 만약입니다. 만약 뭐 이거를 네 만약 예 만약이죠. 네 만약 이걸 지키면서 예 다크트플로를 막고 이 병력들이 다 살아남으면서 키는 너무 아프죠. 막아내면서 뭐 사내방 멀티를 다 밀었다. 네 이러면은 뭐 이순재 선수가 좋을 수 있는 상황인데 멀티 다 밀렸고 사내방 멀티 하나 깼습니다. 좋은 거 없죠. 체제죠 체제. 야 황경선 진짜 카트리나에서 완벽한 움직임. 진짜 군대적이 하나 없는 운영으로 이순재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와 이렇게 4대2의 스코어로 황경선 선수가 잡아내면서